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사이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아주 극한 추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겨울철의 건강 관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절마다 기후가 다르고 또 온도가 다르고 또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겨울철날에 온도가 급강하하는 그러한 추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국가에서 세 가지의 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경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바이러스는 그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RSV 바이러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이 코감기를 유발하는 라이노 바이러스가 있고, 또 우리가 겨울철에 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걸리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독감인 인플루엔자는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는 이 예방 백신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 비싸고, 뭐 예를 들자면은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대개 그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일생 동안 그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기 때문에 자주 재발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 있긴 있는데 한번 맞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노약자들이나 또 노인들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폐렴이라든지 흉막염이라든지 또 뇌염까지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으면 좋은데 이 보험이 되는 그러한 그 한계가 주로 장애인들이나 또 태어날 때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장애아로 태어난 경우에만 그 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험이 돼도 한 3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맞추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세포 융합 바이러스 또그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코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흔히 우리가 이 콧물이 줄줄 흐르고 또뭐 두통이 있고 뭐 재채기가 자주 나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바로 그 리노바이러스인데 약 10%에서 20% 정도의 감기 중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글을 자주 한다든지 또 집에 돌아와서도 손을 잘 씻는다든지 그리고 재채기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입을 막고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호흡기 질환, 특별히 그 날씨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낮아질수록 그 생명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추울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는 그 이유가 그만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기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이제 아직 유행은 되지 아니했지만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사이 그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근데 이 백신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3가 백신이 있고 4가 백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전파력이 엄청난 거예요. 다른 그 세포 융합이나 다른 그 코감기 리노바이러스는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독감이라는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주 그 감염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기침을 할 때 나오는 그 침방울이라든지 콧물방울들이 이제 뭐 자판에 떨어져 있다든지 문고리에 떨어져 있다든지 또 지하철의 그 손잡이에서 묻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코에나 입에 얼굴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선은 좀 예방하고 뭐 가글도 하고 손도 자주 씻는 것 우리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플루엔자 그 예방 백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와 4가가 있는데 주로 그 A형과 B형 두 가지의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러한 백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뭐냐? A형 바이러스하고 B형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A형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홍콩 독감. 예? 과거에 제가 좀 뭐 중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좀 어렸을 때인데 그 홍콩 독감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홍콩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900년도 초에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 예, 그걸로 인해서 약 2천만 명이 그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독감이라는 게 엄청난 그러한 전염력과 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A형 바이러스는 홍콩 독감이 있고 또한 미국의 그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또한 미시간주의 그 독감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B형은 그 한 가지가, 이제 요새의 그 한 가지가 더 발견돼서, 하나는 원래 있던 그 호주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 B형이 있고, 또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그 발견된 야마가타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B형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되어서 이제는 그것 플러스해서 네 가지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그래서 4가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3가 그 야마가타 태국에서 그 발견된 바이러스를 제외한 홍콩 독감과 그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견된 독감과 또한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발견됐던 이 세 가지의 독감이 주로 유행하고 또 그러한 그 균주에 따라서 그 백신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4가 독감, 야마가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백신도 새로 이제 출시가 되어서 우리가 4가 독감을 우리 국제보건기구라든지 또 유럽의 보건기구에서 그걸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신을 우리가 미리 맞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12월 달에는 아직 지금 독감주의보가 나지는 않았어요. 독감에 걸린 분들이 간혹 간헐적으로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산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독감에 유행하기 최소한 2주 전에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12월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주로 이 독감은 1월과 2월에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월까지만 맞아도 대체적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직원 한 사람 경우에도 갑자기 고열이 나고 그냥 온몸이 그냥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더니 B형 독감이 이렇게 검출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독감 백신을 맞췄는데, 사학관을 맞췄는데, 그러한 일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이제, 그 백신을 통해서 항체는 생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독감 바이러스와 접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가볍게, 그러나 어느 정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가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을 주사를 맞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독감에 약간 걸리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독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참이 주의해야 될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거 하고 가글을 자주 하는 거. 그리고 이 기침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침할 때그 침방울이 튀는 속도가 여러분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초속으로 말하면 10m입니다. 초속 10m. 그런데 이것을 시속으로 따지니까 약 350km의 그 엄청난 그러한 시속으로 이게 침방울이 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기침을 크게 독감 걸렸는데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1초도 안 돼서 그냥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침할 때한 가지 에티켓으로서 손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소매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침하는 것이 훨씬 독감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의 그 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독감 백신을 우리가 잘 미리 맞고 2주 전에, 유행하기 최소한 2주 전에.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에서 11월. 그래서 12월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꼭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겨울철에 또한 이 운동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 운동을 주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 그리고 당뇨 조절이 잘안 돼요. 그리고 혈압도 이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혈압이 낮아지는데 그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가 보니까 혈압도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인병 또 만성 그러한 대사성 증후군이나 이러한 그 질병들에 노출되기가 쉬운 계절이 바로 겨울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울철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또 면역 기능의 저하, 또한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그 실내에 이 난방은 돼 있지. 그래서 건조하기가 쉬운 그러한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잘 번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에는 항상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건강식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세균을 번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또 가습을 잘하게 되면은 그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울철에 우리가 가습을, 적절한 가습을 할수 있도록 그 가습기를 틀어 놓는다든지 또한, 뭐,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다든지 해서, 적절한 습도를 올려주는 것이 우리 겨울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겨울철 운동이 우리의 그삶 속에 중요한 것인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하게 되면은 그 새벽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침에 하게 되면은
가장 대기 오염도가 아침에 높습니다. 저녁보다는. 왜냐하면 그 대기 오염된 아황산 가스라든지 배기 가스, 탄산 가스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키 높이 정도에 이렇게 쫙 깔려 있게 돼 아침에. 그런데 이게 이제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하면서 다시 공기가 순환되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그대로 그동안 쌓였던 배기 가스를 그대로 맞는 것과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인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그 아침마다 조깅하는 그러한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폐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장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다졌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담배도 안핀 분이 폐암에 걸렸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깔려 있는 그러한 항암이라는 물질들이 있는 공기를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폐세포가 그 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운동을 하더라도 아침에 하지 말고 또 낮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뇌졸중, 중풍,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이 또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아, 기온이 내려간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렇게 되면서 피의 그 혈액순환이, 그 혈관의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뇌혈관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뇌혈관의 흐름이 낮아지게 돼요. 심장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근육과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벌겋게 되잖아요. 추우면은. 그러나 그 대신에 뇌 혈류가 줄어들고 심장의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 갑자기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약20% 정도가 더 정상적인 기온보다는 높다 이게. 그런데 또 일본에서 히로시마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희한하게 뇌졸중이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그 뇌졸중에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은 뇌 압력이 갑자기 변화가 될 때, 이러한 그 혈관이 막히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온이 낮아질 때만 뇌졸중이나 그 심근경색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기온이 좀 올라도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있을 때도 그 혈관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혈관 질환들이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가족력이 혹시 있는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또 주위에 있는 내 친척 중에 뇌졸중이나 또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이러한 분들이 혹시 있는지를 아는 그런 분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골프 운동도 주로 이제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겨울철이라든지, 이러한 기온이 급강하는 그때는 아침에 외부에서 또 산간지방에서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만성 그 성인병 질환이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할때 우리가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겨울철이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경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할때 경직된 근육이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평상심보다도 더한배 정도는 준비 운동을 하고 또 주 운동을 하되 마무리 운동도 마무리 운동을 갑자기 끝나지 말고 마무리 그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천천히 걷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5분 정도는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겨울철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보온을 또한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몸이 움츠러들고 근육이 경직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체온에 갑작스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체온 손실이 주로 머리와 귀를 통해서 체온 손실이 약 80%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체온 손실이 큰 목과 이 귀, 그래서 귀마개도 하고 그 목도리를 하는 것이 우리 겨울철을 외부에서 운동을 할때또 걸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그 방풍이 되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풍 옷을 입게 되면은 사우나처럼 돼가지고 안에서 땀이 많이 흘려요. 근데 땀이 나면 이것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온을 낮추는 그러한 그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방풍보다는 그 얇은 옷을 좀몇 겹을 좀 끼워 입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통풍이 될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 겨울철에 또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운동의 그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뭐 급격한 어떤 그뭐 수영이라든지 뭐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한다.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그 파워워킹,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폭을 크게 해서 보통 한뭐 40cm 정도 보폭으로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이지만 좀 파워워킹을 하는 경우에는 한 60cm 이상 이렇게 큰 걸음으로 이렇게 손을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겨울철 운동에 효과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 방법이 있어요. 운동하지 않고 운동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그 니트 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트. 니트라는 것은 NEAT인데 non-exercise. 액티비티 서머지네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운동하지 않고 몸에 열을 발생해서 그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쇼핑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 카트를 의지하고 이렇게 한 화면은 이게 사실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개 이렇게 이 카트 같은 것을 앞에 끌고 가잖아요. 그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안전한 것은 있지만은 운동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그렇게 쇼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되도록 TV는 볼 때, 누워서 이렇게 그냥 편안한 방법을 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그 집에서도 좀 똑바로 앉아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리모컨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따로 요사이 뭐
그 직장인들 분들 얼마나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저도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 작업을 컴퓨터 작업을 해도 집에서는 저는 뭐 자주 서서 합니다. 아예 그 책상에다가 그 작은 하나의 그 접이식 책상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그 자판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해가지고 서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거나 퇴근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 또한 되도록이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따로 운동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경우에서도 뭐 저는 14층에 삽니다만은 한 10층 정도에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한 3, 4층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14층 올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한 3, 4층 정도 먼저 내려서 가볍게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면은 훨씬 더 심폐 기능도 좋게 되고 또 겨울철에 따로 우리가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한 가지 추천할 것은 양치질을 할 때도 우리가 칫솔질을 하잖아요. 할 때도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좀 구부려서 그래서 그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칼로리가 많이 소비가 되고 열량이 소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한그 유명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조사 대상의 모든 사람에게 1000kcal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얼마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두달 정도 후에 그 키로수를 쟀더니 그 키로수의 차이가 똑같이 1000kg 이상을 먹었는데 키로수 어떤 사람은 늘은 게 0.3kg밖에 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4kg 이상 느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차이가 한 10배 이상 큰 차이가 난다는. 그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몸무게가 거의 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어도 그냥 방방 뛰면서 그냥 뭐 걸레질도 하고 그냥 뭐 청소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이 안 찌더라 이게 살이 그리고 또 그만큼 에너지 대사를 잘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집에만 가면 소파에 있고 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뭐 과일도 먹고 하면서 그냥 TV나 리모컨 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내장 비만이 바로 거기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울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따로 시간 내지 않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그러한 니트 운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생 관리인데 겨울철에 문을 좀다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가 밀폐돼 있고 또 공기는 건조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 먼지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감기 환자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금방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집에 오면은 그래도 겨울철이라도 그래도 서너 시간에 한번 정도는 환기를 그렇게 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균이라는 게 꼭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요새 그 애완견들이나 반려동물, 이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전염될 수가 있어요. 예? 반려동물 쓰다듬고 때로는 뭐 뽀뽀까지도 하고 또 그 속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침 속에 여러분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그만큼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 침 안에 있는 거예요. 동물의 침은 더 알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침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동물인 경우에는 피부 기생충이라든지 사상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항상 애완동물 배설물 되도록이면은 즉시 즉시 치워야 돼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바닥 소독제 그걸 잘 사용해서 그 병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또 기생충의 실내에 번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소독제를 뿌려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공청소기 사용해서 그 집안의 먼지 이러한 거, 또 털 이러한 것들을 말끔하게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구충제를 또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나 이러한 그 반려동물에게 구충제를 꼭 먹여서 3개월에 한 번 먹이는 것이 그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수의사 선생님에게 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위생관리 예,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겨울철에 또 영양관리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되면은 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골고루 지방 섭취를 많이 함으로 추위를 덜 타고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이 단백질은 그 면역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뭐가 있어요? 계란이라든지 또 고기 종류, 뭐 두부 종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물론 뭐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또한 야채나 과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겨울에 특히 잘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에 우리가 좋은 그 비타민들이 있는데 그 비타민 A가 있는데 A는 그 목의 점막을 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의 점막 이 종합 비타민을 들면 되죠. 그래서 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도 비타민 A입니다. 물론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는 그 세포의 그 벽을 좋게 해주고 또 강하게 해주고 또 호흡기계의 그 세포의 상피 조직을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타민 C예요. 또한 비타민 B 복합제 그것은 신체에 그 활력을 주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A와 B와 C를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풍부한 그러한 야채와 과일과 또 골고루 우리가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 겨울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겨울철이 되면은 또 유행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 있어요. 소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예? 그 우울증이 잘 발병해. 왜 그러냐? 햇빛을 잘 쬐이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또한 비타민 D가 또 생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 그 분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뭐 세로토닌 많이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약에 의존되기보다는 빠른 걸음 그리고 햇볕을 쬐이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우울증 예방에 또 기분을 좋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 등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어뭐 실외에서 하는 그러한 빠른 걷기와 골프라든지 또한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울증을 우리가 잘참 치료하고 또 우리가 운동요법과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그, 육체적인 몸의 관리,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영적 관리예요. 영적 관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떠날 날이 가까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란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토굴 속에, 추운 겨울 속에 있으면서 몸에 그래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겉옷,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예?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관리를 위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그 읽은 성경에서도 대마도 떠나고 다 바울을 떠났지만, 세상을 향하여 떠났지만, 그러나 의사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 의사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그 의사로서의 그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의학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그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의사만이 쓸수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전공 단어인 것입니다.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인 의사가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주치의로서 옆에서 항상 같이 보조하면서 바울에게 좋은 그러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노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는 자기의 전문 지식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아주 놀랍게 연병처럼 그런 전파되는 놀라운 살,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는 그것을 목도하고 또 그걸 통하여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의사인 누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겉옷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 가죽에 쓴, 응?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성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쓰여지지 않았던데.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던 그 두루마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의 약을 먹고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 토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 약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과 혼과 육신을 다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약을 먹지 않는다면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영에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건강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이란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가 들고 열이 뭐 38도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뭐 따로 감기약 먹을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묵상하며 말씀 전하며 부르짖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날 그냥 다음날 가뿐하게 몸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그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저의 마음속에 꽉 채워질 때이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두 책껍질 속에 들어있는 뭐 종이를 모아놓은 인쇄한 그러한 책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생각들을 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영육간의 강간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은 동시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노쇠하고 후패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생관리도 하고 또한 방 안의 습도도 잘 유지하고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치료약이다. 겨울철에 가장 필요한 약인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삶,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